네, 안녕하십니까.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. 오늘 살펴볼 기기는요, 맥킨토시 파워앰프입니다. 모델 네임은 MC240이고요. 이 앰프는 1960년대에 진공관 시절로 이제 넘어와서 맥킨토시사에서 최초로 발매한 스테레오 타입의 튜브 파워 앰프입니다. 이 MC240의 전신이 바로 모노로 출시된 MC40이라는 모노블록 파워 앰프가 있었는데요. 그 앰프를 스테레오로 합쳐서 240이라고 해서 출시한 그 모델입니다. 진공관은 그 616GC라는 진공관을 사용을 하고요. 푸시풀 타입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한쪽 출력이 40W 이렇게 파워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 단자 쪽은 4옴, 8옴, 16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파워 앰프고요. 맥킨토시에서 아주 신면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파워 앰프고, 오디오 매니아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맥킨토시 진공관 파워 앰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C240입니다. 네,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이 MC240은 초창기 모델이 있고, 또 중기형이 있고, 후기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초창기 모델은 굉장히 수량이 적습니다. 그래서 좀 구하기가 좀 힘들고, 이제 중기형이나 후기형이 이제 많이들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. 초기형은 맥킨토시 MC240 초기형은 여기 보시면 로고가 있는데요. 로고가 이 글씨체 자체가 굉장히 좀 굵습니다. 굵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중앙에 그 두 개의 그 레프트라이트 스피커 단자가 있는데, 이 단자가 그 오른 왼쪽 맨 끝단에 두 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 놈이 바로 초기형입니다. 그래서 맥킨토시 MC상을 딱 봤을 때 일단은 초기형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로고의 굵기와 그 다음에 이 스피커 단자가 맨 왼쪽에 있으면 바로 초기형 이고요. 그 다음에 중기형은 스피커 단자는 그대로 왼쪽에 있는데, 이 글씨가 지금 보는 것처럼 좀 가늘어집니다. 이게 조금 가는 그 글씨고요. 굵은 글씨는 굉장히 굵직합니다. 예, 이게 이제 중기형이고, 이 보시는 그 앰프가 바로 후기형입니다. 후기형이 그 생산 수량이 가장 많았고요. 후기형은 이렇게 글씨가 좀 굵지가 않고요, 얇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 단자가 왼쪽에서 살짝 좀 중간 쪽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놈이 후기형의 그 MC240이고요.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고, 진공관과 트랜스를 한번 보시면 616GC라는 출력관이 총 4개입니다. 그래서 2개는 레프트, 2개는 라이트로 해서 푸시풀로 사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스몰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. 앞에 캡이 달려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나머지 3개 레프트 쪽, 라이트 쪽도 3개 해서 총 1 플러스 6입니다. 총 7개가 되어 있고요. 트랜스가 뒤에 검정색으로 굉장히 무겁고요. 큼지막한데, 맨 오른쪽에 트랜스가 파워 트랜스, 아웃풋 트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맥킨토시 MC240이고요. 그 다음에 후면에는 이제 로고들이 있는데요. 정중앙에 보시면은 맥킨토시 모델 MC240 트윈 40W 스테레오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.
다음에 아래는 맥킨토시 레버러토리에서 메이드 인 USA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또 출력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. 스테레오로 40W, 그 다음에 모노로 8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록 이게 스테레오 앰프인데 이 한 덩어리를 모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80W 출력을 가지는 그런 앰프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이 MC-250을 두 덩어리를 사용해서 80W, Left 80, Right 80W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MC-250입니다. 자, 그리고 윗면은 아까 설명드렸고요. 이 맥킨토시의 가장 큰 그 컬러의 특징은 이 크롬 바디로 되어 있고 은색에 그리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전면에 좀 보시면 왼쪽부터는 휴즈가 있습니다. 휴즈가 있고 그 다음에 6핀짜리 옥탈 아웃풋 케이블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레프트 스피커 단자, 라이트 스피커 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AC 아울렛이 있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 셀렉터 117V, 125V 여기 있죠. 셀렉터가 있습니다. 이게 117V로 보통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자들과 이제 노브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노브는 스테레오 밸런스입니다. 레프트, 센터, 라이트 하는 밸런스고요. 이제 스테레오로 쓸 경우에 이 놈을 조정하면 되고 레프트 인풋이 아래에 있고요. 라이트 인풋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스테레오 인풋이 되고 게인은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인풋 게인이 설정되어 있고 밸런스로 이제 그 정확하게 음상을 맞춰주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옆에는 이제 모노입니다. 이제 모노로 사용할 경우에 레프트 인풋, 라이트 인풋이 되고요. 이 두 개의 노브가 레프트 음량, 라이트 음량을 그 관장하고요. 저 레프트 게인, 라이트 게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게인을 올려서 이제 레프트 라이트 각각으로 게인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노로 아까 80W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. 그래서 레프트 또는 라이트만 한쪽만 놓고요. 그 다음에 80W 게인을 이놈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로 쓸 경우에 밸런스, 모노 각각을 쓸 경우에 각각의 게인, 그 다음에 80W로 이 대용량으로 쓸 경우에는 80W 인풋 또 게인이 사용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레버가 있는데 레버는 맨 오른쪽이 모노 80W, 정 가운데는 40W, 40W 각각의 모노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맨 왼쪽으로 하면은 이 밸런스 인풋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. 아, 네, 이렇게 맥킨토시 MC-250을 보고 있습니다. 이놈은 굉장히 좀 남성적인 그런 톤을 가지고 있고요. 웅장하면서 파워풀한 그런 사운드를 가진 그 진공관 파워 앰프이고요. 60년대 만들었던 그런 스피커들, JBL 계통이라든가 알텍 계통, 뭐 이런 그 빈티지 스피커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파워 앰프입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오디오 유저분들 또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앰프고요. 여기 이제 파워 앰프의 위에 보시면은 크롬 바디에 네 개의 그 출력 진공관이 있는데요. 이 진공관은 다른 진공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616G라든가 616GA, 616GB 이 보시는 거는 616GC고요. 그래서 616 계열의 진공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생관이라고 있는 그 5588 하나 5881이 있는데 그 진공관을 사용해도 호환이 다 됩니다. 그래서 저는 616GC G에서 나온 616G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굉장히 그 내부를 보시면은 60년대 그 스프라그 쪽에서 나온 그 콘덴서들이 쫙 포진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그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노이즈도 굉장히 그 작은 그런 게 특징이고요. 진공관 앰프치고는 노이즈가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. 네. 이상으로 그 맥킨토시 MC240 파워 앰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또 다음번에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른쪽에 제 사진 그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오디오 기기 영상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